안녕하십니까. 정다운 원예매몽농원 고대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식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6월 29일 정다운 매몽농원 고대표와 함께하는 플라밍고 셀렉스 현장 코칭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농원은 저희 제2농장으로 저희의 플라밍고 셀렉스 재배 농장입니다. 2024년 1차 현장 코칭은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0만원이고요. 코칭 장소는 경기도 평택시 관내입니다. 10명의 참가자분들은 가족 또는 지인 1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당 50만원 상당의 삽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나벨 수국에 관한 당첨자 발표는 이 영상 끝머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지피 식물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풀을 뽑다 지치신 여러분, 오늘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지피 식물 두 종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호스타와 슈케라, 요 두 가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호스타 8종과 슈케라 10종 모두 15cm 포트이고요. 균일값 9,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종류는 모두 노지 월동이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나씩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타 8종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타는 저희 연배나 그 위에 선배님들은 옥자마 혹은 비비추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워낙 다양하게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에서 강하고 반음지나 반양지, 그리고 물만 관리가만 잘 하시면은 조경수의 감초라고 할까요? 상당히 멋있는 조경을 꾸밀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얘들이 연보라색 꽃부터 하얀색 꽃까지 다채로운 꽃을 볼 수도 있고요. 6월에서 8월경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낮 또는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그런 부분에 쉽게 한 반그늘에 반양지에 식재하시는 것이 나무 상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해가 아주 쨍쨍 찌는 데에서는 뭐 안 자라나요? 그건 아닙니다. 얘들 잘 자랍니다. 다만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물이 마르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단연생 식물로 도시 환경에서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포기 나누기로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 나누기로 해서 여러 군데 찢어서 식재해서 증식할 수가 있고요. 특히 먼저 행사했던 아스틸베, 요 앞에 아스틸베가 있는데요. 요런 아스틸베하고 같이 식재하면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칼라 조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스타는 햇빛 일조량에 따라서 이파리의 칼라가 약간 변하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병충해는 없습니다. 그냥 달팽이나 이런 잎을 갉아먹는 그런 충들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종별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파리가 작으면 소형,
그 다음에 중형, 대형 이렇게 이파리 크기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 성장 속도도 그에 따라서 이파리가 작은 거는 성장 속도가 약간 더디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렇게 성장 차이가 발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타 8종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호스타 버지니아 릴입니다. 이파리를 보시면은 소형에 해당되고요. 바깥쪽은 노란색, 안쪽은 초록색 입감을 띠고 있습니다. 2번 호스타 프랑시입니다. 이 아이는 이파리가 중형에 해당되고요. 입의 특징은 가상자리로 흰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패트리어트입니다. 이 아이는 중형에 해당하는 이파리고요. 줄 무늬는 흰색과 노란색 줄이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4번 호스타 리버티입니다. 이파리는 중형에 해당되고요. 가운데는 초록색 이파리에 가상자리는 노란색 입으로 무늬가 듭니다. 5번 호스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아이는 연두색 이파리에 요 끝으로 초록색으로 무늬가 있습니다. 6번 호스타 패러다임입니다. 이 아이는 가운데에는 먼저 설명드린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옆으로는 초록색으로 무늬가 나 있습니다. 호스타 7번 블루 문입니다. 이 아이는 소형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초록색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호스타 8번 흰줄 무늬 비비추입니다. 이 아이는 초록색 이파리에 겉에 흰색으로 줄 무늬가 가 있는 아주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수종이 되겠습니다. 호스타의 경우 색이 정말 비슷비슷한데요. 이걸 받아보시면은 하나하나 받아서 보시면은 그 차이점이 하나하나 느껴지실 것입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요게 1년 더 자란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있는 조경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년째 된 애들인데 이렇게 커졌네요. 다음 지피식물의 대표주자죠. 스케라를 갖고 왔습니다. 무려 10종류를 가지고 왔네요. 스케라는 색상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0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컬러감을 주면서 그 큰 나무 밑이나 반 그늘에서 어두운 데를 환하게 받쳐줄 그 컬러 조경으로도 제격인 식물입니다. 반음지 혹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채로운 컬러를 구성하는 그런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조량 혹은 저 빛의 광량,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요 이파리의 색이 약간씩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겨울에 월동을 하고 다음에 새순이 나오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척박한 환경에서 바위 틈이라든가 바위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런 조경에 꾸며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정 내 아파트의 그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페 이런 인테리어 조경으로도 빠지지 않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스케라도 호스타와 같이 이렇게 기이드랗게 꽃이 핍니다. 꽃도 상당히 컬러감이 있고 다양한 꽃 색깔이 나옵니다. 10가지 종류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스케라 포에버 퍼플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색 꽃이 피고요.
이파리는 퍼플 컬러입니다. 휴케라 10번 리오입니다. 이 아이는 붉은색 계열의 이파리가 있습니다. 11번 휴케라 파프리카입니다. 이 아이는 붉은색 계열의 그 이파리에 줄무늬가 독특하게 나 있습니다. 12번 스펠바운드입니다. 이 아이는 붉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회색빛이 나면서 뒷면은 뻘건빛이 납니다. 뒷면은 뻘겋고 앞에는 회색 쪽 이파리에 가까운 그런 꽃이 피고 꽃도 상당히 많이 피는 꽃입니다. 13번 일렉트라입니다. 이 아이는 그 초록색 이파리가 특징이죠. 초록색 이파리에 줄무늬가 나 있습니다. 14번 골든 지브라라는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연두색 이파리에 강하게 안에 얼룩 모양의 그런 줄무늬가 나 있습니다. 골든 지브라입니다. 15번입니다. 프롬프팅. 얘들은 보라색에 검은색에 가까운 또 이파리를 가졌네요. 또 뒷면은 아주 붉은 그런 이파리를 가졌네요. 16번 쉬머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초록색 잎에 약간 은빛이 나는 그런 초록색이고요.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는 이파리를 가졌습니다. 17번 이 아이는 할리우드라는 아이입니다. 얘들은 분홍색 꽃이 피고 이파리도 붉은 그런 붉은 빛에 검은 줄무늬가 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 오브시디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파리는 거의 검은색에 회색, 그냥 검붉은색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는 빨간색이고요. 뒷면도 이렇게 붉은색이고요. 자, 지금까지 호스타 8종과 슈케라 10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식물은 다양하지 않나요? 아주 식물의 세계는 정말 알 수 없는, 아주 저도 진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품종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15cm 9,000원에 동일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아나벨 수국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댓글 이벤트 발표 날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서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분 한 분 적어주신 그 사연과 응원의 댓글을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읽어본 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첨자 10분을 발표합니다. 당첨된 10분은 모두 축하드리며 밑에 떠 있는 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첨되지 못하셨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는 아쉽게도 당첨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호스타와 휴케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원예매목론 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